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에서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숨지게 했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다름 아닌 외삼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중심의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 또 너무 쉽게 하는 사과, 그야말로 폭력성 짙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쓴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도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 이재명의 위선과 과거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 이유를 증명한다는 공세에 이 후보가 내세웠던 심신미약 주장은 후안무치하다는 비판도 나온 상황. 살인자 변호, 변호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일까?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법률상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자 인권이기 때문에요. 인권을 강조하는 변호사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호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당연히 법리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해야 될 주장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살인자 뭐 강간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변호를 못 하는 거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을 비난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변호 어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법이나 윤리 규정상 이제 진실 의무나 또는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후보가 살인 혐의자를 변호한 건 모두 두 차례. 대통령 자격에 해가 되는 일을 한 건지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업무를 한 건지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김재양 PD입니다.